주말 사이 썼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될 이슈들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제롬 파월 의장이 쏘아 올렸던 피벗에 대한 신호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었고 암호화폐 시장도 큰 폭의 반등 흐름을 이어갔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이날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통화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됐다며 9월 금리 인하 사이클 개시를 강력하게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통화 정책 경로에 대해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결정하겠다면서 9월 빅컷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았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의 강력한 금리 인하 신호에 글로벌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달러화 가치는 13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MSCI AC 글로벌 지수는 1.2% 상승하면서 지난달 12일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고요. 이 글로벌 지수는 세계 증시가 요동쳤던 블랙 먼데이였죠. 8월 5일 대비해서도 9% 이상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또 경기 변동성에 민감한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도 전장 대비해서 3% 이상 급등하는 등 말 그대로 글로벌 증시가 모두 활짝 웃음꽃을 피웠는데 이 파월 의장의 신호의 달러화 가치도 하락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증시가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동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증시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주말 사이 전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오늘 증시 안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도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이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하면서 이미 올랐던 유가 추가적으로 더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속보로 많이 전해졌었는데 주말 사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슬람 무장단체인 헤즈볼라가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의 공격 계획을 사전에 파악한 이스라엘이 먼저 전투기 100여 대를 동원해서 레바논 헤즈볼라 군사시설을 타격했고요. 이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본토에 로켓 수백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6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이렇듯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선제 공격과 보복 공습을 이어가면서 중동 상황이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전면전에 이르진 않았지만 양측이 양보 없이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고 있고요. 중동 쪽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도 주말 사이에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의 긴장감도 지속적으로 팽팽해지는 중인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주말 동안 신형 드론으로 러시아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드론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부연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오늘 유가 관련해서 다시금 변동성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 안에서 이번 주에 또 가장 큰 화두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AI의 이정표로 불리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차세대 AI 칩인 블랙웰과 관련된 기술 소식을 주말 사이 또 전해오기도 했는데요. 이 엔비디아는 온라인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 액체 냉각 방식 가운데 온수로 열을 식히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비용도 감소할 수 있고 서버 수명도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액체 냉각 기반으로 설계를 하면은 데이터 센터 시설 소모 전력을 최대 28%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액체 냉각 방식을 또 도입하면 공기로 열을 식히는 기존의 공냉식 데이터 센터 서버에서 냉각용 팬을 없앨 수 있으므로 소음 수준도 훨씬 낮출 수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AI 학습과 추론을 위해 서버를 가동하며 생기는 열을 온수로 식히며 생기는 뜨거운 물, 이 물 또한 전력 생산 등 다른 용도에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시장은 오는 28일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높은 영업마진과 성장이 유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최근 AI 거품론과 관련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주가가 호실적을 이미 반영해서 두 자릿수 이상을 지난 한 달 동안 보여줬다라는 부분은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애플의 소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월이 코앞으로 성큼 다가왔는데요. 보통 9월이나 10월쯤 애플은 새로운 핸드폰 출시를 하죠. 애플 아이폰 16과 관련돼 새로 전해진 소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20일에 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9월 10일 제품 공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애플이 최신 아이폰과 같은 신제품을 보통 9월에 출시하긴 했지만 오는 9월 10일은 미국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와 트럼프 간의 첫 토론회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애플 측에서 행사를 미룰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애플이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아이폰 16, 애플워치 10, 그리고 에어팟 등이 되겠는데요. 아이폰 16은 애플의 자체 인공지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실행하기 위해서 전보다 용량이 늘어난 램을 탑재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고급 모델인 프로 버전 같은 경우는 스크린이 더 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사진 촬영 전용 버튼도 생기고 새로운 카메라 기능까지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애플은 이번 신제품 발표 이후 한 달 뒤인 10월에는 이 최신 칩인 M4 프로세서를 탑재한 새 PC 시리즈 맥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애플이 이번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한국을 포함한 것 같다라는 예상 추측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14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이 1차 출시국에 함께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이 부분 또한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애플의 주가 또한 올해 들어서 20% 넘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 이번에 새로운 핸드폰 출시와 함께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힘을 보태줄지 함께 지켜보시죠.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시장이 열렸던 것은 암호화폐 시장이었죠. 덕분에 비트코인 6만 달러의 고지에서 6만 5천 달러까지 큰 폭으로 가격 상승을 만들어냈는데요. 다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통코인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바로 이 이슈 때문에 그랬는데 텔레그램의 창립자이자 CEO가 범죄 악용 방치 혐의로 이 프랑스에서 체포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통코인은 텔레그램 안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로 지난 한 달 동안도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이기도 했고요. 2월 대비해서 가격은 4배 넘게 오름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텔레그램이란 플랫폼을 러시아에서 출발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9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메신저인데 검열에서 비교적으로 자유롭고 또 비밀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X나 페이스북 또 유튜브와 같은 SNS가 범죄에 이용된다고 해서 CEO를 직접 조사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텔레그램 CEO를 체포한 것은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텔레그램 창립자 겸 CEO인 파벨 두로프가 전격 체포됐다라는 소식에 통코인의 가격 하락은 이 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이 긍정적인 가운데 최근에 분위기 나쁘지 않았던 통코인 홀로 하락하고 있는 이 시간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지 해당 이슈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